마치 판타지의 세계에 온 것 같은 재미로 던지시면서. 완전 신기하죠? 두둥. 아, 여기가 블로그예요? 여기 지나가면 내가 듣지 않겠죠? 넌 너무 사랑스러워. 안녕하세요. 광명시의 반짝 홍보 여정 AI입니다. 오늘은 AI TV님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영상이 굉장히 핫하던데 댓글로 소통해주신 한 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광명동굴로 가보려고 합니다. 광명동굴로 가시려면요. 두 가지의 갈래길이 있는데요. 저 완만한 길이 있는 정다운 길과 저처럼 성격 급하신 분들이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1초 만에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똥! 짠! 광명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예! 폐광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광명동굴은 한국관광공사에 선정된 안심관광지로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광명시의 명소 중 하나입니다. 광명역 8번 출구에서 17번 아니면 77번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내리시면 광명동굴 도착! 어이구. 와, 100년의 시공간을 넘어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마치 판타지의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곳인데 막 나비도 이렇게 있고. 와우. 자, 저희 사진을 찍어야 돼요. 이쪽으로 나가서 네, 이제 여기서 사진을 찍으시고 이쪽으로 가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바로 빛의 공간이 나옵니다. 와. 이제 빛의 하모니를 즐기시면 됩니다. 와우. 여기가 바로 국내 유일 동굴 속 예술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15분에 한 번씩 공연이 이루어지니까요. 구경해보세요. 물고기를 볼 수가 있는 아쿠아월드. 뭐 이런 물고기도 볼 수가 있고. 동굴 아쿠아월드가 나옵니다. 1급 안반수로 채워진 수조에 토종 물고기와 세계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와! 황금길. 와, 황금길인데 이게 반짝반짝 거리는 게 황금인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네. 광명동굴은 네. 예전에 시흥광산이었던 곳이거든요. 네. 금, 은, 동, 아연을 캤던 곳이어서 테마를 금으로 잡아서 황금길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풍요의 씨는요. 네. 많은 복을 드리기 위해서 장치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금화를 많이 만져보시거든요. 있거나 말거나로 한번 만져보시고 만져보세요. 저는 이 주화를 만졌으니까 광명동굴 오시는 분들 기다리시길 바랄게요. 저 위에도 별이 보여요. 한번 보세요. 예전에 강산이었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소망을 적으신 것들로 별을 꾸며놓았거든요. 그래서 자에 가시면 황금 궁전과 멋진 용이 맞이하고 있을 거예요. 네. 내려가서 지하 세계까지 잘 구경하시고 네.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굴 지하 세계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와우. 계단 조심하세요, 계단. 머리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황금방, 황금 궁전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진짜 금이라고 하셨는데 금으로 된 게 살짝 다른 느낌? 가져가고 싶어. 주문을 외워보세요. 휙휙 호이호이 아이샤. 소망을 담아서 행운의 궁전을 던지면 기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미로 던지시면서 기부도 하시면서. 동굴의 제왕. 완전 신기하죠? 이거 제작팀에서 직접 와가지고 만든 거래요. 용이요? 용이랑 골룸이랑 그 타이밍에서 나올지 몰랐어. 여기 포토스팟이 있으니까 또 사진을 안 찍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보시면은 여기에 서서 찍으면은 인생샷을 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그 불로장생 계단인데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휴! 아직까지 수월한데요? 두둥 여기가
계단에 왔습니다. 아, 올해는 장락 만년했으면 좋겠네요. 즐거움이 올해도 끝이 없다. 역시 AI PD님은 모든 게 입력돼 있으신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여기 블루문도 가봐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블루문은 이제 닫힌 거죠? 안 열려있는 거죠? 아, 여기가 블루문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혹시 살짝 설명 가능하신가요? 네. 창작품에 가면 돌로 깎아서 만든 블루문이 있어요. 늙지 않는 문이라고 해요. 여기 지나가면 네, 늙지 않겠죠? 늙지 않는 문. 블루문을 지나다 보시면은 광명동굴이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대 역사관인데 여기서 다양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시대의 모습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동굴의 끝을 다다라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걸어가시면 와인 동굴이 나옵니다. 아, 여기가 그 전국의 와인을 모아놓은 한국 유일의 와인 동굴 백화점이라고 칭하더라고요. 시음은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있고 제가 한번 끝까지 데려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전시까지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는 건가요? 네, 끝입니다. 네, 끝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아쉽게도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싶지만 또 남아있죠. 저거 멘트 한 번만 해주세요. 넌 너무 사랑스러워.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니. 죄송해요. 너무 사심 채우는 게 느껴져가지고. 끝! 끝. <뭐야 저게! 초록색이 가리키는 방향.